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 댓글 Q&A는 H님께서 질문해 주신 VITY로 끝나는 이 발음에 관한 영상입니다.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ITY에 해당하는 발음 기호의 정확한 소리 먼저 보겠습니다. V, F, V의 발음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F와 같이요. 토끼발 발음인데요. 아랫입술 안쪽이에요. 아랫입술 안쪽을 살짝 올리시면 윗니에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닿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그냥 편하게 지그시 대시고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진동을 넣어서요. 으, 으 하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입술 너무 앞쪽이나 이 바깥쪽으로 많이 물으려고 하시면 발음 부자연스러워서요. 하기 정말 힘드세요. 원어민들도 그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랫입술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을 살짝 올려서 닿는 부분, 그 부분에 대고 편안하게 으으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옆에 이 소문자의 발음 기호는요. 원어민들이 단어 속에서 모음이 강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약하게 발음하는 소리인데요. 어와 의의 중간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소리 다 들어 있어요. 시작은 어 하는 소리로 시작은 하는데요. 입 모양은 이제 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입술만 살짝 떼고 소리를 무기력하게 힘을 빼고 발음을 합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도 같고 의도 같고 이렇게 두 소리 다 들어가게 발음하시면 맞습니다.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V 하는 소리와 소리가 V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을 빼고 하셔야 해요. V 이렇게요. 다음에 T에 해당하는 이 발음을 여기서는 잘 하셔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는데요. 혀 위치를 보시면 윗니와 잇몸이 만나는 치경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의 혀끝을 대셔서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트 하는 소리를 내는데요. 여기 혀 위치를 꼭 맞게 하셔야 돼요. 윗니하고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이니까 윗니에도 혀끝이 닿을 수 있고요. 잇몸에도 닿습니다. 그렇지만 이 잇몸에서 더 뒤쪽으로 넘어가서 혀끝 위치를 옮기시면 약간 치읓에 해당하는 발음 소리가 나기 때문에요. 유의하셔서 꼭 여기 뒤로는 더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서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치경 위치에 대보세요. 이렇게 혀끝으로 대어보시면 윗니와 잇몸이 만나는 곳,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곳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시고,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발음하셔야지 이따가 이 원어민들의 발음을 따라 할수 있어요. 마지막에 I 소문자는 E에 해당하는 소리인데요. E라는 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 모양 참고하셔서 입꼬리 당기고 이 그리고 아이 대문자에 해당하는 소리도 역시 이로 표기는 하는데요. 발음하는 이제 입 모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납니다. 소리는 이라고 내는데요. 턱을 아래로 뚝 떨굽니다. 아래로 뚝 떨궈서 입 모양은 에만큼 벌어지게 하는 발음 소리인데요. 턱을 아래로 뚝 떨어뜨리면서 이라고 짧게 발음합니다. 에 소리가 들어가 있는 이에요. 요 대표 단어가 돼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돼지, 피그로 알고 계시는데요. 피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peg, peg. 약간 peg 소리가 들리는 peg 발음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 소문자 발음이니까 이, 얘 입꼬리 당겨서 이 하는 발음이에요. 너무 많이 당기면서 신경 쓰시면서 발음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v, e, t, 이 하니까 vt, vt라고 발음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vt, vt. 네, v 소리 약하게 이건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v 하면은 힘을 빼고 v 해야 되겠죠? 그래서 vt, vt라고 발음합니다. 단어 속에서 연습해 볼 건데요. 우선 먼저 하나 알려드릴게.
이 VITY가 들어있는 단어들은요, 항상 강세가 이 VT 앞에 음절의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어, 저희가 연습할 단어 보시면 VT 들어있죠? 바로 앞에 있는 이 K에 해당하는 이 음절의 강세가 있어서요, cavity라고 발음합니다. 이렇게 음절이 두개 아니고요. 뒤에 있다가 또 같이 해볼 단어들 중에 예, 음절이 두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발음 기호에 여기 강세 표시입니다. 여기도 vt라는 앞에 있는 이 t의 강세가 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한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저희가 발음 기호에서 vt 배웠죠? T. T 할 때의 혀 위치 꼭 치경 위치에 대고 하셔야 합니다. 발음 두번 해볼게요. 충치라는 단어입니다. Cavity. Cavity. 네, V 힘 빼시고요. 강세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 이제 철자로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제 원어민들은 이 T 발음을요. Cavity 하면 이제 하고 좀 소리가 거친 소리지요. 그래서 부드럽게 대화할 때는 이 소리를 좀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까지 나느냐면요. 이 트 소리가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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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에 해당하는 소리까지 나요. 예를 들어서 water이 아니고 water 하지요. 그 르, 르 하는 부드러운 리을 소리까지 나요. 이 flap t라고 하는 것은 원어민들이 이제 트 소리를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부드럽게 이제 유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부드럽게 발음하는 그 방법이에요. 원래 발음 기호로는 이렇게 d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d 발음이에요. 르, 르, 르. 그러다가 드가 더 부드럽게 하니까 르, 르, 르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혀의 위치는 똑같이 이 아까 T에 해당하는 그 위치랑 똑같은 거예요. 이 D와 T 같은 혀 위치에서 소리가 납니다. T, D 이렇게요. 그래서 D 치경에 대시고 D 또는 R 좀더 부드럽게 D 발음을 하게 되면은 이 리을에 해당하는 소리로 들리죠. R 한번 해볼까요? D부터요. D, D 예, D하고 R하고 부드럽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VT가 들어가는 단어에서 가장 이제 집중을 하고 하셔야 될 부분이 이 flap T 발음입니다. VT. 예, VT에서 VD. 예, D 발음으로 D 한번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더 부드럽게 VD, VD라고까지 발음이 됩니다. 한번 하나씩 이어서 해볼게요. VT, VD, VD. 이걸 잘 하시고 단어 속에서 연습을 하시면 좀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vertie, vertie 같은 혀 위치이기 때문에요. 요 그림에 보는 이 치경이라는 위치입니다. 그림에는 약간 앞니 안쪽이 안 닿은 것 같지만요. 이렇게 닿게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사이에요. vertie, vertie, vertie 이렇게 한 단계씩 부드럽게 가면서 이제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vertie, vertie, vertie까지 했으니까요. cavity라는 충치 단어 이제 d라고 발음하는 거 하고 그다음엔 r 예, d 더 부드럽게 발음하는 cavity. cavity. 다음은 이제 마지막에 더 부드럽게 발음하는 거죠. 이 flap t 발음을요. r 르, 리을 발음에 해당하는 소리까지 합니다. cavity. 아주 힘을 빼시고 하셔야 돼요. 혀끝에 힘을요. 빼고 아주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cavity. 해보겠습니다. cavity. 한번 더요. cavit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중력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도 역시 vt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같이 해볼게요. 두 번씩 합니다. Gravity. Gravity. 다음은 D로 발음합니다. Gravity. Gravity. 마지막 부드럽게 해야죠. Gravity.
gravity. 이제 다음 단어입니다. 활동이란 activity라고 하죠. 또두 번씩 해보겠습니다. activity. activity. 다음은 이제 D로 발음합니다. activity. activity. 혀위치 잘 지켜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씩 하는 거예요. 이제 부드럽게 발음합니다. activity. activity. 네, 잘 되고 계시나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길어집니다. 이번엔 창조성이라는 단어인데요. 강세가 두개 있습니다. 제1강세 여기 점이 짝대기가 위에 찍혀 있는 것이 제1강세예요. 가장 강하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래 찍혀 있는 이렇게 짝대기 표시는요. 두 번째 있는 강세예요. 그래서 가장 강하게 그리고 그다음으로 강하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cree 하는데도 강세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발음하는 이 단어는요. creativity라고 발음합니다. 그럼 같이 해볼게요.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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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쉽진 않지요. 이렇게 천천히 음절 하나하나씩 발음하시면서 나중엔 creativity. 예, creativity 하고 자연스럽게 또 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D로 끝납니다. Creativity라고 발음할게요. 두번 하겠습니다. Creativity. creativity. 이제 마지막, 이제 부드럽게 합니다. 원어민들의 대화하는 이제 실제 발음이겠죠? creativity. 혀힘 많이 빼시고요. 리, 치경에 닿아서 리, 리, 리라고 발음하세요. creativity. 빨리 발음하면 creativity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creativity.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민감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도 역시 강세 1, 제1 강세 여기 있습니다. T, 그죠? But T 앞에 강하게 그리고 두 번째 또 강세예요. 그래서 센, 센도 조금 강세를 주어서 sensitivity라고 발음합니다. 두번 해볼게요. sensitivity. sensitivity. 강세를 잘 지켜서 발음을 하셔야 단어가 잘 이제 전달이 되고요. 듣기도 잘 들으실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sensitivity 해봤고요. 이제 D로 발음하겠습니다. sensitivity. sensitivity. 네, 이제 마지막으로 더힘 빼셔서 부드럽게 리, 리라고 발음합니다. sensitivity, sensitivity. 빨리 발음하셔서 하시게 되면은 sensitivity, sensitivity라고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Verti, verdi, veri까지 단계적으로 연습하시면서 마스터하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만큼 영어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